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조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와 함께 인사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목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꼭 아파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네요.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또, 에봉님들이 남겨주신 보고 싶다라는 말이 제게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쁘다. 이 모든 단어를 뛰어넘는 말이 바로 보고 싶다. 이네 글자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달까? 네, 아무튼 오늘 복귀하면서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은 주린이 탈출기고요. 오늘은 참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괜시리 너무 싫은 단어, 공매도. 오늘 공매도의 모든 것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또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걸까요? 네, 우선 공매도란, 공매도의 공은 한자로 빌 공자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다,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다는 거죠. 주식이 없는데 왜 팔아? 이런 이유예요. 만약에 특정 주식의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나는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이 주식을 우선 매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해당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다면 싼 값에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만큼 차익이 생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A라는 주식의 현재가가 만 원이에요. 근데 뭔가 이 주식에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A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빌려서 100주를 미리 매도합니다. 총 매도한 가격은 만원 곱하기 100주 해서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어쩜 내 예상이 딱 맞아 떨어져서 3일 뒤에 주가가 1,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주를 사서 갚으면 되는데 주당 가격이 만 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나는 10만 원어치를 사서 빌린 사람한테 되갚으면 되는 겁니다. 차익이 90만 원이나 발생했네요.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요. 싼 값에 되갚아서 차익을 내는 투자 전략. 근데 이 공매도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 용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차익의 차자는 한자로 빌릴 차자거든요.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이 주식을 미리 팔아버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려서 주식을 판 뒤에 되갚기 위해서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숏 커버링, 공매도 재매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셨죠? 네, 그럼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일정 비용을 받고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이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도하면 그게 바로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일정 비용을 받고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도 증권사에서 대주거래를 신청하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세부 내역의 차이를 좀 보세요. 개인이 하는 대주거래는 수수료도 높고,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 갚아야 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외국이나 기관이 하는 대차거래는 수수료도 낮고,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도 사실상 제한이 없고요. 대여 기간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딱 봐도 기관 투자자한테만 엄청 유리하죠. 저렴하게 주식을 빌려와서 1년 혹은 그보다 더긴 기간 동안에 아주 여유롭게 공매도에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개인들은 높은 이자 내면서 주식을 빌려오는데 대여 기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공매도로 승부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시면요. 2019년 기준으로 개인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은 정보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공매도라는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막 이렇게 학을 떼면서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매도의 장단점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죠. 우선 공매도의 순기능은 첫째, 주식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매수에 대한 의견은 시장에 쉽게 반영되는데 반해서 매도에 관한 의견은 공매도가 없다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죠. 왜냐?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이 되니까요. 되도록 팔고 싶지 않겠죠, 이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시장은 버블이 형성되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도가 거품을 제거해서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둘째,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매도자에 비해서 매수자가 훨씬 많아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유동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매도가 있다면 매도에 베팅하는 수량도 많아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셋째,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변한다는 말인데요. 공매도를 통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향이 빨라지면 가격의 급변동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점, 역기능은 무엇이냐? 첫째, 공매도를 한 후에 루머를 퍼뜨려서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 뒤에 부정적인 소문을 일부러 유포하거나 또 부정적인 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항상 이런 루머의 표적이 되어 왔죠. 글로벌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한 뒤에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다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정보력이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주식을 더 팔게 되고요.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죠. 네, 그리고 둘째, 하락장에서 더큰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일 때에는 공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 남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매도 물량이 어쨌든 그만큼 많다는 것이니까 주가가 더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실적이 좋은 경우에도 공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기업 가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으로 셋째,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예상과는 달리 공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손실 부담이 발생하니까요. 빌린 주식을 제때 되갚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는 공매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공매도를 악의 축으로 보는 걸까요? 우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한국에서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주의가 매우 약하거든요. 기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인데, 3년간 과태료가 고작 89억 원으로
손방망이 처벌이다 라는 논란이 컸어요. 결국에 허위사실 유포나 뭐 무차의 공매도 후 채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개인들이 다 입는데 정작에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손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개미들이 진짜 열심히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공매도가 부활하면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올려놨는데 공매도 부활해서 시장 흔들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뭐 개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정부는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공식화했죠. 대신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향상,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등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뭐 그게 들리나요? 안 들리지. 뭐 갑자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공매도가 진짜 필요하다면 진짜 확실히 개선된 방안을 좀 정부가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예정대로 3월 16일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은 폭락할까요? 그 전에 진짜 주식을 다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예전의 사례들을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1차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요. 보시면 공매도 재개 첫날에 오히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뭐 공매도 재개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지수 보시면 코스피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하락했네요.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에도 3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때는 공매도 재개 첫날 양지수 모두 굉장히 출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재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공매도가 뭐 시장의 폭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사실 지금은 그때와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수익률이 1차, 2차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높죠. 코스피가 너무 올랐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매도 세력이 좀 더 붙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매도 재개 후에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면 아, 한국 시장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구나, 거품이 적당히 빠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적 좋고 재료 좋은 종목들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부터 겁먹고 막 지금 당장 주식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공매도라는 것이 뭐 경영 상태가 안 좋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종목에 집중이 될 텐데 2021년 경제 전망 그리고 뭐 실적 전망 모두 좋은 상황이라 공매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미리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혹시 재개 후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때를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생각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위 50개 종목과 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상위 50개 종목 또 공매도 과열 종목 이런 공매도 관련한 통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종목들 한번 받으시는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짜 공매도의 모든 것 영상 하나로 다 다뤄본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뭐 공매도고 뭐고 우리 개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안녕.